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거 피크펀치기라고 좀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이 피크펀치기로 직접 피크를 만들어보고 일반 피크랑 어떤 점이 다른지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플라스틱 같은 건데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어요. 왜 플라스틱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피크, 울텍스, 톨텍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재질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현금 영수증 카드인데 이거 안 써가지고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화투. 이 컨텐츠를 위해서 화투를 샀어요. 화투를 내가 좀 칠 줄 알거든. 자, 일단은 이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한번 찝어보도록 할게요. 아씨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? 오! 근데 봐봐 진짜 핑크가 나오긴 나왔어요. 뚫렸어요. 아 근데 이게 너무 좀 힘을 힘을 좀 세게 줘야 되네. 자 일단은 하얀 검은색 핑크 두 개 그 다음에 하얀색 핑크도 만들어 볼게요. 어 겁나 빡세네 이거.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. 현금영수증 카드 이걸로 제가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못 자르면 안 된다. 이렇게 잘못 자르면 안 되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잘라줘야겠네. 약간 꺼끌꺼끌 하거든요? 이거 한 번에 훅 하고 눌러야 되나 보다. 그래야지. 아 그러네. 이거 화투피크는 사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유명하거든요. 화투피크 하나 둘 셋. 자 청단 청단 하나 뚫었고요. 이왕 하는 거 비광을 한번 뚫어볼까요?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피크가 만들어졌거든요. 받쳐도 괜찮은 기타로 좀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일단 검은색 피크 먼저 했으니까 검은색 피크로 먼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피크 재질 따라 소리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. 이렇게 나오고 그냥 비광으로 쳐볼게요. 약간 이 화투 피크가 조금 더 고음이 좀 더 많아요. 현금 영수증 카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쯤에서 스탠다드 피크를 한번 연주해볼게요. 자, 사람들이 가장 많이 치는 던롭 울텍스 피크 1.0을 한번 쳐볼게요. 잡아봐요. 자 이거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차이 나거든요. 파트페로 그 다음에 개인적인 내 느낌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스탠다드 피크를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모든 피크들이 전부 다 아무래도 펀치기구로 쓰다 보니까 이 겉에가 되게 까끌까끌거려요. 이제 사실 되게 안 좋아요. 왜냐면은 까끌거리다 라는 뜻은 그만큼 날카로운 거잖아요. 까끌거리는 부분이. 그래서 기타줄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래서 까끌까끌한 피크들은 사실 좋은 피크는 아닙니다.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안 좋은 피크는 이 화투피크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겉에 부분이랑 이 그림 부분이랑 촉감이 너무 달라요. 너무 달라가지고 실제로 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. 내가 원래 쓰는 피크로 다운업 소리를 들려주자면은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식의 피크 같은 게 사실 진짜 소리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. 소리에 되게 영향을 엄청 많이 주기 때문에 이 피크 선택하는 것도 되게 잘 골라야 됩니다. 똑같은 동일한 사이즈여도 두께 따라 달라지고 피크 재질 따라서도 소리가 달라지거든요.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
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로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.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, 여러분들.